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여가 활동을 위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여가 생활, 듣기 좋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금요일 순서 국빈관 진상들의 음악다방. 우리 지역 출신의 밴드죠. 국빈관 진상들의 리더 김낙현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낙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음악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한마디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성악가. 조수미 씨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수미 씨입니다. 심지어 조수미 씨는 경남 출신이기도 한데요. 프로필 상에는 서울 출생으로 기재됐지만 창원시 동욱 출신이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경남 창원에서 출생했군요. 경남이 낳은 위대한 성악가 조수미. 네. 이 방송이나 각종 매체의 인터뷰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시작했다고 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조수미 씨는 글을 배우기 전에 피아노부터 쳤을 정도로 음악 신동이었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조수미 씨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루에 8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시절에는 노래 신동 소리도 들었는데요. 조수미 씨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수경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노래를 시켜야 한다고 얘기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조수미 씨의 본명은 조수경인데 경이라는 글자가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쉽지 않아서 미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요. 와, 또 그 재능을 알아보고 훈련시킨 부모님도 대단합니다. 4살에 그 많은 연습량을 감당했다는 게 어찌 보면 서울 음대 수석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수미 씨는 서울 음대 성악과 역대 최고 점수로 수석 합격을 했었는데요. 네. 2학년이 되던 해 동갑내기 남학생과 사랑에 빠지면서 석차 1위 모범생에서 꼴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남자친구가 원한다면 성악가의 길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남자친구와 결혼 후에 태어날 아기 이름까지 미리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다행인 건 남자친구가 조수미 씨의 노래를 직접 듣고는 유학을 가도록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야, 남자친구가 참 현명하네요. 네. 그때 당시에 조수미 씨의 가족이나 교수님들은 사랑에 빠져서 흔들리는 조수미 씨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됐을까요? 네, 조수미 씨의 재능을 아까워하던 교수님들하고 부모님들은 결국 합심해서 조수미를 서울대에서 중퇴시킨 후 이탈리아 로마의 명문 음악학교인 산타 체칠리아에 강제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요. 네. 입학시험 때 굉장히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반주자가 그날 아파서 시험장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심사위원이 혹시 피아노 연주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조수미가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날 조수미가 60명의 노래 반주를 다 해줬는데요. 본인의 차례가 되자 피아노를 치면서 로시니의 라 프로메사를 불러 합격했습니다. 이야, 당연히 합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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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학생활을 시작한 조수미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는데요. 이때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음악에만 몰두하게 되고요. 결국 이런 의지로 5년의 교육과정을 단 2년 만에 마치고 졸업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리고 조수미 씨를 떠올리면 무대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부르는 모습 생각이 나는데 네. 의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수미 씨의 의상은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의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앙드레 김 선생님과 조수미 씨의 친분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조수미 씨의 회고에 의하면 앙드레 김 선생님이 공연을 관람한 후 당시 드레스를 보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가 입는 드레스인데 너무 초라하다라는 이유로 결국 앙드레 김 선생님이 조수미 씨의 드레스를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고요. 네. 이후로 약 20년 동안 무려 200벌 이상의 드레스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탄사만 나오네요. 저는. 네.
그리고 이 조수미 씨가 세계적으로 널리 또 명성을 쌓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콩쿠르의 우승과 또 누구나 한 번쯤 흉내내는 오페라 마술피리 그 밤의 여왕 아리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오페라나 성악을 잘 모르던 일반인들에게 이 장르를 소개하는데 정말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수미 씨는 데뷔 전에 7개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요. 1986년 이탈리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대중들에게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 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하는 이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맞습니다. 네. 조수미가 참여한 마술피리는 3년 동안 3개 서로 다른 메이저 회사에서 녹음되어 나왔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들어보면 인간이 부르는 것 같지가 않은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기교 때문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네. 네,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이탈리아 작품으로 데뷔해서 그런지 전성기 때 유럽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수미 씨는 여러 거장들과도 협연을 많이 했죠. 거장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네. 세계적 지휘자 카라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수미의 목소리는 신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이는 조수미 자신뿐 아니라 인류의 자산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인류의 네. 자산이다. 네네. 런던 필하모닉과 파리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게오르 솔티는 조수미는 내가 만난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중 최고의 기량을 가진 소프라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로린 마젤은 정통 벨칸토 창법의 소프라노인 조수미의 음악 세계에는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요즘 말로 저희도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얘기죠. 맞아요. 이 거장이 인정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조수미 씨는 2000년쯤에 드라마 OST와 크로스오버 앨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네. 이름을 걸고 콘서트도 많이 열었고요. 정통 클래식 가수의 행보가 아니라 아쉬워하는 팬들도 있었고 오히려 대중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서 좋다라는 의견이 정말 팽팽했었는데 김낙현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2000년대 즈음이죠. 조수미가 OST나 대중음악에 가까운 크로스오버 파페라 앨범들을 발표했을 때 아쉬움을 표한 클래식 팬의 말을 전해보자면 조수미가 크로스오버나 대중가요가 아닌 오페라나 정통 클래식을 계속했었으면 더 완벽한 성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표했었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수미가 일반 대중에게 세계적인 성악가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면서 좋은 기획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KBS 명성황후의 주제가 나 가거든이 당시 엄청나게 히트를 했었거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세계적인 성악가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조수미 씨의 어떤 곡 들어볼까요? 국내 클래식 음반 역사상 전무후무한 판매 기록을 세운 앨범이 있습니다. Only Love라는 앨범인데요. 이 곡의 이 앨범의 수록곡이죠. 바로 Once Upon a Dream이란 곡인데요. 네. 조수미는 한 인터뷰에서 이 음반을 발매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도전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졌던 성악가의 크로스오버 음반에 대한 편견을 깨면서 클래식 음악계에도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당시 너무 인기가 좋아 편의점에서도 앨범이 판매가 될 정도였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앨범 전체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나왔던 곡이기도 하죠. 조수미의 Once Upon a Dream 이 곡 띄워드리면서 김낙현 씨와 인사 나눌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빈관 진상들의 리더 김낙현 씨였습니다.
But now I see it fade, and I am here alone.